낯선 카메라를 보고 갸웃갸웃. 여기가 바로 유기견 보호소구나. 학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받은 강아지, 주인 없이 떠돌던 강아지들이 모이는 고마운 곳. 어? 왜 그래? 아, 친구들이 어디 가나 궁금해서. 따뜻한 집, 또 사랑을 나눠줄 주인을 찾기 위해서 잠시 외출하는 거지 뭐. 아유, 너희들 겁먹었구나. 아유,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.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, 그리고 두 명의 개구쟁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대. 다윗과 준영이는 동생처럼 예뻐할 거라는데 어때? 좋은 주인이 될 것 같지? 하지만 딱 한 마리, 한 마리만 키울 수 있다는데 유기견을 가족으로 우리 집에 올래? 다윗과 준영이에게 잘 보이려면 그래 그래 먼저 목욕부터 좀 하자. 아, 이 꼬리꼬리한 냄새 뭐야? 아, 여긴 병원? 뭐? 아, 주인 만나는 거라며? 아이, 지금부터 우리가 찾으면 되지. 어머나 너는 신났구나. 의사 선생님한테 간 김에 진찰 좀 받아. 그래. 응? 건강하다고요? 그럼 지금부터 목욕 시작. 어때? 물 언더는 맞니? 예. 너 떨고 있는 거니? 아무나 아기가 또 떨고 없구나. 워낙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목욕 한번 하는 것도 큰 행사. 목욕하는 거 참 오랜만이지? 아이고 눈 감어 눈 감어. 그래.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. 난 목욕하고 나면 물이 땡기더라. 어때? 개운하지? 오늘은 여기서 좀 쉬고 내일 다윗과 준영이를 만나러 가자. 아주 신났다 신났어.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는 된 거야? 아이고 이런 노느라고 정신이 없네. 자자자 그래도 너희들 소개는 해야지. 자 우리 순둥이 세판은요 곰팡이 핀빵에 썩은 물 먹으며 학대받다가 겨우 살아남았답니다. 활발한 행운이는 교통사고 직전에 행운처럼 구조된 정말 행운 많은 녀석이지요. 랄프! 얼굴 좀 보여줘. 랄프는 실험실 동물이었는데요. 안락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경계심이 좀 많아요. 오! 땡치리! 여 녀석 한번 입양됐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쉽게 마음을 열진 않지만 먹을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. 그리고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애교로 보는 사람을 녹이는 복력까지. 한 마리 한 마리 참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지요? 우와, 이들 많다. 그래, 너희를 데려갈 다윗네 가족이야. 후대리다.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? 너무 들어와요? 아유, 강아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지. 야. 얘들아, 니들 왜 여기 이러고 있어? 얼른 가서 친해져야지. 쓰러져. 그래도 강아지가 온대. 아, 그래요?
난 먹는 게 좋은데. 에이, 안 되네. 좋은 건 안 돼. 그냥 우리 천만 해잖아.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아, 닮았다 근데 자기랑. 정말 닮았네. 이 강아지 되게 활발한 것 같아. 예뻐? 예쁘지? 엄마 마음에 들더니 이번엔 다위까지? 아무튼 복녀의 애견은 못 말린다니까. 야 안아줘봐. 강아지가 복녀의 애교 작전은 계속 되는데. 어라? 오빠 나랑 놀자. 줄 메고 산책하기. 강아지가 주인을 잘 따르는지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. 나도 나도. 뽀뽀도 하나 보고 싶어? 엄마. 되게 큰 게. 준영아 너보다 더 무거울 것 같아. 정원아 갈게. 봐, 예쁘게 얘기해 봐. 빨리 와. 준영이는 순한 세파가 마음에 드나 본데. 아이고 저런. 아 얘 왜 세파야? 왜 넌 싫어? 아유 우리 준영이 단단히 삐쳤나 본데 어떡해. 어떻게 노는 건지 준영이가 몸으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구나. 맛있어.